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이제. 개강도 안 했는데 이제 방학을 벌써 기다리고. 저는 언론홍보학과 2등학번 2학년 권가영입니다.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 1,7학번 3학년 김재혁. 저는 언론홍보학과 2학번 1학년 손윤입니다. 저는 방학으로는 세 번째, 여름방학으로는 두 번째 맞는 방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교에서는 첫 번째 방학입니다. 방학의 이상으로는 자기 개발하는 ENFP, 현실은 집콕하는 INFJ. 이상은 이제 자기 개발이고, 현실은 힐링, 힐링을 잘 하는 것도 힘들죠, 사실. 이상은 유튜브 감성 브이로그, 현실은 스크린 타임. 라섹 수술하기랑 공모전 도전하기, 그리고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목표였어요.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그 원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비타민 챙겨 먹기는, 원래 비타민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되고 밥을 먹고 먹어야 되는데 또 아침밥을 챙겨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번 방학 목표는 일단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거, 빨리가 이런 거 없이 돈만 많이 벌자. 친구들이랑 막 놀기도 하고 씀씀이도 커져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책 읽기랑 혼자 전시회 가보기, 애기들이랑 여행 가기. 전시회는 혼자 전시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관계들이랑 여행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무서워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한 3일 정도 집에서 푹 쉬어야 된다. 그때 이제 핑계로 되면서 푹 쉴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바다를 못 갔어요. 원래 여름 하면 바다가 최고인데 바다를 못 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제 개강을 안 하니까 부담이 없어서 되게 방학을 약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코로나 4단계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됐다는 게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시간이 많아서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개강 전후에 생활 습관을 좀 맞추는 편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그래서 1시 전에 자고 8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강 신청을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 후퇴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성공하셨나요? 아, 저는 올 페일 했습니다. 올 실패 휴학했거든요. 빨리 종강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제도 그렇고 뭐 공부나 운동 같은 것도 미루지 않고 덜 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루지 않는 걸 목표로 거창하지 않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시작했는데 다음 학기 개강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스테인드글라스 계속 배울 것 같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써보고 싶습니다. 의식의 흐름?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문득문득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 제가 원래 집돌이인데 집에 있어도 괜찮아 코로나 피하는 거니까 라고 위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등학번이어서 학교를 가는 개강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해보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모두 다 같이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